저희는 5년 이상 경력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아줌마,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네. 자, 우리 아들 좋아하는 김치찌개. 너무 걱정하지 마소. 무슨 큰일이야 있겠나. 사모님. 엄마. 아니 정신도 오락가락하신 양반이 어디를 다녀오신다요. 아이고 저 어디 다치신 데는 없구나. 미안합니다. 우리 집 양반이 아파서 일도 못하고 돈도 없고 미안합니다. 아까부터 계속 이 말만 한다. 영훈이한테 홍구라고도 안 하고. 배고프실 텐데 어서 들어가십시다. 수고했다. 아유, 영훈아, 고맙대. 어? 아유. 아이고. 진 이장님 얼굴 새파랗게 질린 거 봤어? 아이고, 어머니 일이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으면 잠깐 없어진 걸 갖고 저렇게 사색이 될까? 그것도 그냥 뭐 그냥 닮은 사람일 뿐인데. 응. 부모란 존재가 그런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너도 태희만 챙기지 말고 고우장님한테 잘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떡비 오빠. 응? 너나 잘하세요. 떡비 형아. 너무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얘 배고프면은 요 포도 요거 잡수 거에 밖에는 절대로 나가지 말고 얘. 저 내 말 알아들었지? 저 암만 해도 안 되겠는디? 나라도 집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여? 아, 그럼 약속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라고? 내가 일 좀 빨리 끝내고 들어오면 된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어? 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
이게 무슨 일이고? 어? 이게 다 뭐고? 그래서 우리 영훈이한테 저분을 맡기시겠다 그거예요? 어. 아니 장미 아버지는 자기가 데리고 다닌다 하는데 아유 말이 쉽지 야 그게 되나? 어? 아니 다행히 영훈이가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이래 잘 지내고 하니까 아우 영훈이한테 부탁 좀 하려고. 영훈아 괜찮겠어? 어? 영훈이는 괜찮다. 할매도 헝구랑 같이 있는 거 좋지? 치코 칙칙뽁뽁이. 할매야 이제 우리 서울 가자 서울. 서울 가자 서울. 지금 우리가 처럼 서울 설러 갑니다. 쿵쿵쿵. 어디가 땅콩. 아유 영원히 그런 거 아이 참 그런 자식아 어여 드셔요. 아이고 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눈새끼야 천천히 먹어. 천천히 드셔요. 홍구랑 산에서 노니께 재밌었어요? 예.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면은 맨날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한다. 어머 이거 찐감자 아니야? 나 찐감자 엄청 좋아하는데. 하여튼 먹을 복은 타고난 것 같다니까. 아유, 먹어봐요.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 홍구 거. 홍구 먹을까? 참나. 이걸 영훈이가 아니 홍구가 혼자 어떻게 다 먹어요? 이리 좀 줘요. 나도 좀 먹게. 에이, 먹어가지고 치사하게. 감자 하나 먹으려다 이게 무슨 꼴이야. 버리고 간 자식이 뭐가 좋다고. 홍구 그래 둘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아유, 옛날 생각나네. 아니, 내가 일하고 들어와가 어찌나 피곤하든지 마 마루엘에 박스리지가 잠이 들었어. 근데 그때 볕이 들었던 거지. 어머니가 보기에는 야가 얼마나 피곤하면 이래 볕 뜨는 줄도 모르고 잠이 들었는가 싶어가 그래가 지금 꼭 요래탕 신면치로 볕을 가려줬었거든. 그래서? 하긴 엄니가 당신 참 좋아했어. 당연하지. 그때만 해도 뭐 재산이 있었나, 아이고, 얼굴이 잘생기기를 했나. 그런 당신 아들한테 시집을 왔으이, 어? 내가 당신 아들 구세주나 마찬가지였는데 뭐 어째 안 예뻐할 수가 있었겠냐, 어? 아, 근데 생각해 보면 내가 어머니를 더 좋아했었던 것 같아. 아이고, 어머야였으면 내가 벌써 보따리 싸갖고 도망갔을지도 모른다. 아, 보시오, 말이 좀 요상하네. 그것은 뭔 뜻이오? 장미 엄마, 나는 이 아줌니가 참 고맙네. 별로 해드린 것은 없지만은 단 며칠이라도 같이 있으면서 보살펴드리고 챙겨드릴 수 있게 해줘서 난 이 아줌니가 참말로 고맙구만. 무슨 말인지 다 안다. 나도 어머니만 생각하면은 가슴에 이래 돌덩이 하나 탁 얹어난 거 맨치로 그렇더만. 아유, 어쩐지 이 아침에 오고 나서부터 이래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 거 있지. 우리 마음 알고 어머니가 보내준 사람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아니, 일주일까지는 우리 마을에 있기로 한 거 아니었나? 그러려고 했는데 보호시설도 빨리 찾아줬고 거기서도 빨리 모시고 오는 게 낫다고 해서 말입니다. 그래도 내일 그 당장은 좀 그렇다. 아니요, 본인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안정적인 생활을 찾는 것이 낫지. 그래요, 내가 내일 아침에 모시고 갈게. 예, 그럼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가셔요. 가시다. 안타깝네. 혹시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었는데요. 찾으러 얼른 갔았으면 애시당초 부모를 버리지 않지. 그나저나 두 분 섭섭하시겠어요? 아이, 막 그럴 거 없다. 아,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그만큼 했으면 잘합니다. 어? 그럼. 장미 아버지. 어? 어, 장미 아버지. 왜? 사람이 없다. 아, 사람이 없다니. 장미 아버지. 저 영훈이한테 인사라도 갔을까? 아이고, 그런 정신이라도 있는 사람 같으면 뭔 걱정. 아,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요, 안 오셨는데요. 왜 그러시는데요? 야? 없어져요?
시간쯤에요. 아, 이 늦은 시간에 안 주무시고 이어서 뭐 하시는겨? 우리 마음 담고 우리 아들 거기 있는데 밤골? 내 생각엔 아무래도 집 찾아간다고 간 것 같다. 장미 아버지! 장미 아버지! 간다. 조금만 더 기다리라. 뭐야, 찾은 거야? 못 찾은 거야? 불안해. 연락이라도 좀 해주지. 저기요,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마을에 며칠 전에 할머니 한 분 안 오셨습니까? 그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시거든요. 그 말투도 조금 어눌하십니다. 야! 너였어? 그 인간 말종이? 찾으러 우리 집에 가려고. 우리 집에.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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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셨어요?
진경이! 아, 찾았어라! 찾았어! 아이고, 할머니! 아니, 집에를 가고 싶으면 말을 하셔야지. 혼자 이러시면 어쩐다요? 아, 이러다가 그기라도 당하시면 어쩌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야, 그 말종 아들. 엄마, 엄마 홍구 왔다. 일어나 봐라. 엄마 아들 왔다. 홍구야. 엄마, 내가 좀 늦었지? 빨리 올락했는데. 늦게 와서 미안하다. 이거 네 엄마 먹으려고 안 먹고 기다렸다. 홍구야. 엄마. 장미 아버지, 빨리 좀 나와보소. 어, 아, 왜 그려? 잠깐만. 아니, 이 옷은? 어. 어머니가 하도 아끼던 거라서 차마 못 없애겠더라고. 그래서 장롱안에 넣어놨는데, 아, 저 시절에 세상 구경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나? 어? 사모님한테 얘기 다 들었습니다. 이장님이 어머니하고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었다고. 그동안 우리 엄마 잘 돌봐주신 거 진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송원구 엄마가 아니라 진희철 씨 엄마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 이장님, 세 가지 소원이 뭐였는데요? 살아 생전에 엄마랑 못 찍은 사진 같이 찍는 거. 살아 생전 엄마가 먹고 싶어하던 짜장면 먹는 거. 그러고 뭐요? 딴딸 앞에 따라서 가출할 때 지 엄마 금반지 갖고 나간 거. 그 금반지를 다시 엄마 손에 끼워주는 거. 거기다.
어메. 요새 금값 많이 올랐던데 친이장님 그거 모르셨나? 아이고 사모님 또 배 좀 아프셨겠네. 응? 아 야 이놈 그 신아야. 니네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동계산이 뭐고? 아따 이놈 가서나 어찌 이리 감정이 메말라 뭐. 아버지 딸이라 아버지 닮아서 그런 걸 왜 날 탓해요? 근데 아버진 할머니 안 보고 싶어요? 와 보고 싶으면 뭐 보여줄래? 혹시 모르잖아요. 이번 일처럼 세상 어딘가에 우리 할머니랑 똑같이 닮은 아줌니가 살아계실지. 그래서 말인데요, 지가 지금이라도 나가서 한번 찾아볼까요? 안 돼! 니는 콩나물 닫아먹어. 주둥이 콩나물 뿌기나 맛있게 끼니. 영훈아! 어? 아, 야, 영훈아, 내가 너. 아, 뭐, 홍구 엄마 따라갔나 보죠, 뭐. 안 돼! 영훈아! 영훈아!